포근하고 아늑한 침실, 푹신한 안락의자와 고즈넉한 풍경이 잔잔한 힐링을 선사하고 객실한 욕조에서 온천수로 목욕까지 즐길 수 있어 일본 료칸 부럽지 않은 국내 온천 호텔에서의 하룻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부부몬스터!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국내에 딱 한 곳만 있다는 자연용출 온천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울진의 덕구 온천 호텔입니다. 외관은 다소 낡았지만 내부는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저희가 묵은 객실은 스위트 프리미어 룸입니다. 싱글 침대와 더블 침대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 기준 인원 3인까지 가능한 객실로 침구와 베개가 다른 호텔에 비해 딱딱한 감이 별로 없고 푹신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간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오! 나 이거 살래. 안 돼. 안락의자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발받침이 의외로 편안했어요. 풀스를 어떻게 뽑을까? 거실에는 머리빗, 헤어드라이어, 작은 냉장고와 생수, 커피포트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팅은 되어 있었습니다. 룸 한켠에는 옷장 안에 이불과 베개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커튼을 걷어내면 창밖으로 응봉산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밑으로 보이는 정원 조망이 그다지 좋진 않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창가에는 조그마한 평상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온천 후에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음료수를 마시니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앉으면 창밖이 안 보인다는 점. 안 보인대. 다음은 저희가 이 호텔을 예약한 가장 큰 이유인 욕실입니다. 욕실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대리석 인테리어로 기본 어메니티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고요. 치약 칫솔 두 세트, 면도기 두 세트, 샤워캡 두 세트, 손수건하고 샴푸, 린스, 바디로션, 바디워시, 비데. 비데는 물론 욕조 외에 샤워부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욕조 또한 세면대와 마찬가지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덕구 온천 리조트에 있는 모든 객실에 자연 용출 온천수가 공급된대요. 여기서 데우지 않은 자연 용출 온천수가 나와 객실에서 온천욕이 가능했습니다. 욕조가 다른 데보다 엄청 깊어요. 욕조 크기도 제가 봤던 어떤 호텔보다 컸는데요. 남편분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앉는 데가 있어요. 진짜 깊다. 두 사람 들어가도 완전 넉넉하겠다. 오. 어떠세요? 욕조의 크기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나올 때 보면 이쪽 발받침이 돌로 돼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욕탕 온 것 같은 느낌? 덕구 온천은 따로 데우지 않고 자연에서 나온 온천수를 그대로 공급하는 온천이라고 합니다. 온천 유량이 풍부해서 심야에는 흘려보낼 정도라고 하네요. 데우지 않아서 그런지 엄청 뜨거운 물은 나오지 않아 그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확실히 수질은 좋았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희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호텔 지하 1층에는 대욕장과 스파월드가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한산한 모습이죠. 저희도 이번 여행에선 생략했습니다. 가족만 이용하는 프라이빗 스파룸이 따로 있어서 욕조가 없는 객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또 지하 1층에는 조그맣게 놀이시설과 푸드코트, 가마로 광정이 입점해 있었는데요. 호텔 1층에는 던킨도너츠와 CU가 입점해 있어서 혹시 식사를 준비 못해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간단히 음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리조트 시설에 삼겹살 광장이라는 이름의 셀프 다이닝 바가 있는데요. 이곳에선 상차림비를 내고 직접 싸온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곳에서 파는 음식을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CU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저녁을 해결하기에 아주 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근처에는 은봉산 산책로가 있는데요. 무려 온천수가 나오는 원천인 원탕을 구경할 수 있답니다. 정상까지는 왕복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체크아웃 후에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부부몬스터! 울진에 위치한 덕구 온천 호텔은 딱 힐링에 걸맞는 호텔인 것 같습니다. 침구가 너무 푹신해요. 중간에 안 깨고 정말 잘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좋은 호텔인 것 같아요. 욕조가 너무 깊고 넓어서 그냥 목욕탕에서 온천하는 느낌으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물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연 온천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더 끓이거나 하면은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부대시설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콘도 근처에 셀프다이닝이라고 자리 쓰는 데고 삼겹살 구워먹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다른 객실은 욕조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언택트 시대에 호텔 안에서 뭔가 다 할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는 호텔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만족스럽게 잘 쉬고 가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